흥분으로 가득했던 축제가 참사가 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30일 새벽 발생한 갑작스러운 이태원 압사 사고로 지금까지 154명이 사망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참사 희생자가 나왔고 유명인들도 추모하며 슬픈 마음을 전했는데요. 믿기지 않은 참사의 방송 가요계도 비탄에 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고 처음 열린 헬로윈 파티. 지난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무너지고 골목까지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찼던 이태원. 이날 해밀턴 호텔 옆 비좁고 경사진 골목길은 내려가려는 사람과 올라가려는 사람들로 뒤엉켰는데요. 뒤에서 밀면서 사람들은 떠밀리듯 쏠렸고 매우 짧은 순간에 압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31일 오전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54명, 부상 132명. 희생자 중에는 MFDV 출신 배우 이지한도 있었습니다. 이지한의 친구 박희석, 김도현 등은 인스타그램에 이지한의 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이태원 압사 사고로 명을 달리한 이지한의 소식을 전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부디 따뜻하게 배웅해달라 고 부탁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의 정부는 매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고 연예계도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일정을 취소 혹은 연기했는데요. 엑소 멤버 첸과 정은지, 그룹 아이칠린, 아이리스, 드리핀, 유나이트는 앨범 발매일을 연기하고 예정됐던 미디어 쇼케이스도 취소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소속 아티스트의 헬로윈 파티를 취소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룹 에이티즈와 가수 영탁, 장윤정도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를 긴급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팬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윤정과 영탁은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며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행사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부산 오라시아 페스티벌과 스트라이트 뮤직 페스티벌도 공연을 취소했으며 11월 3일 개최 예정이었던 음콘역 주최 2022 MWM 페스티벌도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방송사도 예능과 드라마를 결방하고 뉴스 특보를 편성했으며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도 취소했습니다. 국가애도 기간에는 연예계 가 모든 행사가 취소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연예계도 참사와 멀지 않습니다. 신인 배우가 사고에 희생됐고 배우 윤홍빈은 참사 목격자이자 현장에 뛰어들어 CPR로 여러 생명을 구하려 애를 썼습니다. 연예계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애도 기간에 동참합니다. 유족의 슬픔에 비할 순 없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극의 슬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